안녕하세요. 좋은 뉴스를 발굴해 소개하는 뉴스 거강꾼들의 수다 뉴스 복덕방입니다. 네, 동민 씨, 우리 뉴스 복덕방 두 번째잖아요. 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저희가 좋은 뉴스, 좋은 기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복덕방을 이번에 오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단비뉴스 김계범 기자님인데요. 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비뉴스 기자 김계범입니다. 동료 기자인 이동민 기자가 열심히 제 옆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오늘 참견을 하고 오늘은 태양광 난개발 기사입니다. 아, 태양광 난개발. 이 태양광 난개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2만 8천여 대였던 태양광 발전 설비가 2019년 6만 대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양광 발전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기존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을 했을 때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사태, 넓은 부지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그리고 농지 파괴 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원주민과 개발업자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이면을 보여준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옥천신문의 기사인데요. 그 옥천신문의 기사를 이동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옥천군 안남면과 이원면에서 일어난 태양광 난개발 기사를 찾아봤어요. 안남면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옥천군이 소통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법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소지를 쪽에서 군에서 허가한 문제도 언급됐고요. 그래서 안남면 주민들이 태양광 난개발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청북도 층에서는 이제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원면의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경사도 법적 기준을 위반해서 산사태,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네. 이현경 기자님께서 또 칼럼도 태양광 난개발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칼럼 한 6편 정도 제가 낸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현경 기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아, 어떤 거죠? 주민과의 소통이 조금 배제되었다는 건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태양광 설치 문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어지기 3일 전에 주민들이 알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두 번째로 법적 제도의 미비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었죠. 쪼개기 허가 문제도 많이 언급되었었어요. 은행법상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투자를 한 건데 네. 그 신고할 때만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게 된 거예요. 네, 눈빛이 오늘따라 너무 진지하고 강렬하네요. 아, 네. 시청자들의 의문 제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의문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어요. 먼저 오늘 태양광을 하는데 도대체 태양광이 뭡니까? 태양광과 태양열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태양열과 태양광은 에너지 전달 체계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양열의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다면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광전자 이제 햇빛이 내려쬐었을 때 그 광전자가 전기로 변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기사들을 봤는데 저도 태양광 발전 이거를 이제 경자 유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타지에 와서까지 그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유 제가 짐작하기로는 돈 때문인 것 같은데 아 예 물론 이제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농지나 이제 산지에서 개발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어딘가에 공급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얻어지는 이득을 이제 개발업자들이 챙긴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그게 끝인가요? 아, 더 있습니다. 아, 네?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여기서 하나 해야 됩니다. 2017년 이후로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된 이후로 확 늘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취지는 정말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
저희 시청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합한지 뭔가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가 70% 이상이잖아요. 근데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을 때 토사 유출이라든지 뭐 기타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설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게 설치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의 부재를 조금 더 빨리 해결을 하고 환경의 요인이라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법을 내줬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렇게 태양광 난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코너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상식을 준비했는데요. 미국에 퓰리처상이 있다면 저희들에게는 어떤 상이 있죠? 네, 저희는 옥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무슨 의미죠? 옥구슬 같은 기사에 주는 상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네,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 아닙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이 정말 적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영예 옥상은 누가 받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다들 알다시피 태양광 난개발을 꾸준히 1년 동안 추적해준 이현경 기자님께 이 옥상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하게 이 기사를 쓴 이현경 기자분께 연락을 드렸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의 이현경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주간지가 그 소위 말해서 민원년도 지역 주간지는 그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 일간지, 지역 방송사만 모니터링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담배뉴스 기자님들이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예비 언론인 우리 후배님들이 저희 옥천신문 지역 주간지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태양광 기사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감사한 상황이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 옥천신문은 별도의 뭐 출입처가 있거나 뭐 보도자를 쓰거나 하는 개념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해주시는 제보가 절반 이상이 아이템 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태양광 기사도 지역 주민들이 제보를 통해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전남 태양광 사례만 보더라도 그 태양광 개발 행위가 내 집 뒷마당, 뒷산, 산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위치에 조성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 관련된 사실을 모르다가 사업자가 공사 4일 전에 우리 뭐 개발 때문에 이제 중장비가 마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이게 무슨 사태냐, 이게 무슨 개발 행위냐, 언제 시작되느냐, 어떤 규모냐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자의 그 중장비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 여기서 이제 바로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고요. 당장 주민들은 자신들의 그 영농 행위 그다음에 당장 3m 아래에 집에 있으신 분들은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겹겹이 겹쳐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은 취재를 해야겠다,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엄동설안에 겨울로 접어들 때쯤에 옥천군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제 농성을 하고 하셨는데 이 마을을 지켜야 된다, 나 혼자 사는 마을이 아니다, 앞으로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마을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마을이다, 그런 마을을 난개발로 난도질 당하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이 의사 전달을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 취재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정말로 많았습니다. 보도를 했을 때 저희 주민들이 받았던 피드백이 태양광을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태양광 반대하면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면은 석탄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 가자는 거냐, 너네 원전 찬성론자들이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첫 보도 나갔을 때는. 근데 사실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였고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야말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사시면서 산과 들과 강을 지켰던 당사자들이세요. 이번에도 난개발에 산과 들과 강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자고 나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농촌을 지키고 똑같이 농촌을 지키자고 나오셨던 분들인데 앞에 이게 태양광자가 붙으니까 마치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다음에 뭐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처럼 되게 몰상식하고 옛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비춰져서 되게 안타까웠고 지금 안남 태양광 사건은 어쨌거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일부 지역은 아예 허가 취소 결정이 났고 일부 지역은 재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잘못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옆에서 살펴봐야 될 게 남아 있고요. 그 각종 그 지역 곳곳에 있는 개발 횡행들이 어떤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 그 후속 보도로 좀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자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관련 농지법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또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는 사후관리 점검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가장 우리 동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물 같은 기사를 찾아 전해주는 뉴스북덕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쉽죠? 네, 저희도 참 아쉬운데요. 다음에도 묻힌 기사 그리고 잊혀진 지역 기사를 모두 발굴해서 여러분께 정말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어있는 기사가 있다면 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또 만나요. 제발! 제발.